안녕하세요. 자, 오늘 또 배우실 거는요, 남성분이 또, 남성 회원님하고 찍었던 거, 오늘 또 우리 강사님하고 찍을 건데요. 반달이라고 남성 회원님하고 찍은 거 있어요. 네 가지. 그거를 다시 한번 또 이제 디테일하게 배우실 거고, 여성 위주로 배우실 건데요. 예, 한번 복습 차원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반달 다 하시나요? 아, 혹시 모르신 분들은 남편 회원님하고 한번 꼭 보시기 바라겠고요. 일단 한번 형태를 좀 보여드릴게요. 자, 형태는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이렇게, 예. 이렇게, 여섯 박자에서, 예. 맨날 마주보고만 있다가 이번에는 여성이 등 뒤로 갔어요. 이런 그림도 이뻐요. 그랬다가, 뭐, 이거는 뭐, 이렇게 삼각형인데, 삼각형을 이렇게 그려주시고, 일단 반을 일단 설명해드릴게요. 삼각형을 그려주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폼이 멋있게. 네, 폼이 멋있게. 다시 원상 복귀 하시면 돼요. 이게 제일 기본이에요. 자, 첫 번째 반발. 하나, 둘, 이렇게 여섯 앞에서 이렇게 돌아섰어요. 그리고 삼각형은 뭐 하셔도 되고, 바로 오셔도 되는데, 뭐 삼각형 그런 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넷. 크게 멋있게 좀 다시 물어는 게 이제 기본이에요.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예. 이게 첫 번째. 자, 두 번째 보실게요. 이 두 번째. 이제 여성분을 어깨, 남성의 어깨로 갖고 갈 거예요. 어깨 반달.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네. 요거는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돌림만 똑같이 하신 거예요. 요거를,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린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원리가 있어야 돼요. 이거를 내가 뭐, 그러니까, 남자가 앞을 보고 있건, 뒤를 보고 있건, 옆을 보고 있건, 셋째 세는 여성한테 사인을 주셔야 돼요. 여기서도 땡겼다가 이렇게 돌렸죠. 이게 정면을 봤을 때 기본이고, 이게 뒤로 돌았어. 그러면 뒤에서도 여기서 이렇게 땡겨 똑같아요. 여성이 느끼기에는 똑같아야 돼요. 시작. 뭔 말인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제자리에서 이렇게 돌리는 스텝이나, 내가 제가 얘기를 했는데, 팔을 땡겨서 여성 머리 위로 들어줬죠. 이 역시도 내가 신호를 줘서 여성 머리 위로 해줘야 돼요. 하나, 둘, 땡겼다가 머리 위로 해줘야 여성이 돌아요. 이게 뭐, 발이 어렵고 스텝이 어려운 건 아니지만, 원리 원칙에 입각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고 이렇게 돌았어요. 그러고서는 그냥 원리, 지금 이 발이나 저런 게 이렇게 지금 삼각 스텝 하는 거예요. 삼각 스텝을, 여기는 삼각스텝이에요. 삼각스텝인데, 요렇게 했던 삼각스텝을 지금은 요렇게. 예, 요렇게. 모양 삼각형은 이제 정면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원리를 아시면 쉬워요. 예, 리드가 막상 원리 없이 그냥 흉내만 내서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이 삼각형 하고 있다가 이제 내가 정면 보고 돌리는 거랑 똑같아요. 하나, 둘, 땡겼다가 머리로. 예. 그래야 호흡이 맞아요. 이거 뭐 여자가 눈치껏 뭐 대충해서 돌는 게 아니라 남자가 확실히 이렇게 땡기는 신호가 있어야 돼요. 예. 이렇게 정면에서도 이렇게 삼각형 하는 신호가 이렇게 삼각형 하다가 여자가 아무데나 돌지 않아요. 절대 남자가 이렇게 땡기는 신호가 있어야 돼도 머리를 들어줘야 이제 돌아요. 자, 이거 우리 뒷모습도요. 자, 이것도. 자, 뒷모습도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자, 어깨를 갖죠. 이것도 땡겨주고 머리를 들어줘야 돼.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하다가, 하나, 둘, 땡겨주고 머리 위로. 네. 자, 한 번만 더 이렇게 설명해주면요, 이렇게. 이제 손모양을 보여드리면요. 하나, 이제, 아니, 아니. 대충 이제 일단은 보여드리면요. 일단 이제 더 자세하게.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머리가 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이렇게 머리를 내가 회사랑 돌면서 그리고 자기처럼 빠지시는 게 좀 멋있어요. 자, 이해 가셨죠? 시작.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땡겼다. 머리 위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예. 자, 한 번만 더 보여드리고, 이제 세 번째 코로 넘어갈게요. 두 번째 거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펴줘. 머리 위. 이거 남성 이거 안, 이거 신호 안 해주면 안 돼요? 폈다가 머리 위. 셋, 넷, 다섯, 여섯. 셋, 넷, 다섯, 여섯. 예, 이거 니들 원리대로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했고요. 자, 이제 세 번째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거 이제 세 번째를 풀릴 거예요. 풀리는 원리는요, 또 이거예요. 하나, 둘, 땡겼다고 싹 놓으면은 여성이 돌죠. 예. 요거는 이제 등 뒤, 이제 이렇게 뒤돌아서 할 거예요. 요거 셋, 넷, 다섯, 여섯. 요거를 등 뒤에서 할 거예요. 일단 등 뒤로 이렇게 만들어요. 그리고 뭐 사각형을 뭐 하시던 안 하시던 뭐 바로 그렇게 하셔도 되고. 또 뭐 상관없고. 신호를 주세요.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예. 예, 신호를 여기서, 여기에서, 이렇게, 이렇게 땡긴 거야, 이렇게, 땡긴 거야,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시작. 하나, 이렇게 땡겨서 놓듯이, 예, 여기 이제 허리에서, 하나, 둘, 여기에서, 여기서,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땡겨서 놓은 거예요. 예. 예, 여기 땡겨서 놓는 거예요. 뭐, 원리만 알면 더 쉽죠? 더 쉽죠? 자, 요게, 요렇게 해서 땡겨서 놓는 게 된다고 하면, 자, 이번에는, 하나, 둘, 오른 손으로 해서 이렇게, 하나, 둘, 땡겨서 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세 번째 스타일이었고요. 여기서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요 손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폈어요. 지금 그 화면상에는 이걸 그냥 알아서 짜고 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뭐 이해하실 수 있어도 지금 제가 절대 뭐 몇 번 제자리하고 뭐 짜고 몇 번째 하자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내 오로지 내 신호를 받고 움직이는 거예요. 내 제자리 그냥 아무 신호 없다가 내가 이렇게 땡기는 신호 받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땡겼을 때 예, 땡겼을 때 이제 손이 이렇게 놓치 이렇게 힘을 빼면서 이렇게 놓치시면 돼요. 이렇게 예, 예. 자, 시작. 하나, 다시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이때, 뭐, 이게, 여자가 일부러 손을 놓는 건 아니에요. 예. 예, 이거는 그냥 이렇게, 내가, 남자가 고무줄 땡겼다가 힘을 빼듯이 이렇게 빼면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시작. 하나, 둘, 셋. 고무줄 땡겼다가 힘을 빼서 이렇게 살짝 놓으면 여자가 놓는 거지, 여자가 자기가 또 손을 이렇게 알아서 눈치껏 하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남자 손 잡고, 그러니까 손 잡고 놓고는 절대적으로 남자의 권한이에요. 여자가 너무 눈치껏 하면은 호흡 맞추기가 힘들어요. 손을 잡고 놓고 그건 다 남자의 권한이에요. 예. 하나, 둘, 자, 셋, 넷, 놓고 그러면 예. 예, 이렇게 돼요. 그거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넷, 다섯, 여섯. 자, 예, 여기를 이제 뒤돌아서 뿌리기를 해볼게요. 넷, 다섯. 하나, 둘, 뿌리고, 이렇게. 셋, 넷, 다섯, 여섯. 뿌리고 내가 이제 자기께로 와도 돼요.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넷, 넷, 다섯, 여섯. 자, 이제 세 번째였고요. 네 번째. 네 번째 거는 이제, 예,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이렇게 하시다가, 내가 여성기를 확 펴줄 거예요. 하나, 둘. 그러면 여성이, 나는 이제 뒤로 가고,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정면에서 한번 볼게요. 자,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이렇게. 이렇게 하시다가, 이게 뭐 사각형 하는 거야. 남자 마음이죠. 저는 항상, 예, 예, 예. 이렇게 하시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이렇게 돼요. 자, 요쪽 모습에서도 보여드릴게요. 하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그랬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넷 다섯 여섯 넷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넷 다섯 여섯 자 요거를 이제 풀어서 한번 예 좀 디테일하게 이제 좀 보겠습니다.